주장 손흥민 선수가 국민들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마음을 다잡고 합류한 이번 태국전 A매치 대표팀의 황선홍 임시감독은 현재 대표팀 내의 정보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는 선수들이 현재 앞선 논란들에 대해서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원활한 훈련과 선수들의 원팀 단합을 다시 다지기 위해서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한 것이라 설명했죠. 그런데 이런 와중 더 이상 대표팀 코치는 아니지만 황 감독에게 관계자로서 도움을 주기 위해 대표팀을 방문한 차두리 코치가 남긴 비하인드가 국내 보도를 통해 공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손흥민 선수가 다시 대표팀의 완장을 짊어지게 된 것에 대하여 비관적인 듯 반응했고, 이를 접한 누리꾼들이 난리가 나버린 상황인데요. 자세한 보도 내용과 실시간 팬 반응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의 공개 사과에도 여론은 아직 집결되지 않고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 대표팀의 훈련은 짧은 시간이라도 호흡을 맞춰보기 위해 바삐 진행되고 있는데요. 당장 코앞으로 닥친 태국과의 대결에서 당연히 승리를 거둘 것이 예상되는 전력이지만 앞서 생긴 논란들을 정면으로 모두 겪은 대표팀이 어떤 돌발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인지도 물론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기 때문이었죠. 또한 우리가 태국으로부터 주목해야 할 소식도 한 차례 전해지며 긴장감을 더하고 있는데요. 태국 축구협회는 2021년부터 태국을 이끌며 아세안 축구연맹 AFF컵 우승을 차지하는 성과를 달성해낸 알렉상드르 폴킨 감독과 최근 이별한 후 일본인 이시 마사타다를 새 사령탑으로 추대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이시 마사타다 감독은 태국 대표팀 지휘봉을 맡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 K리그 대표팀 울산 현대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사실이 있었죠. 그만큼 한국 선수들의 전력을 잘 알고 있고 방심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는 감독인데요. 손흥민 선수를 되찾은 대표팀과 임시감독으로 황선홍을 부임한 우리가 아무리 상대로서 태국을 만났다 하더라도 방심할 수 없는 이유죠. 곧 펼쳐질 대한민국과의 2연전을 앞두고 이시 감독은 한국은 아시아 대륙에서 최강팀이라 생각한다. 전력만 놓고 보았을 때는 일본 선수들도 14위 우위를 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2연전에 어떤 선수들이 나와도 정말 마지막이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 라며 이번 경기에 임하는 각오를 보였죠. 반면 황선홍 감독은 태국전 성적보다는 현재로서 붕괴된 대표팀의 질서와 원팀의 호흡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임 전부터 이미 올림픽 대표팀과의 겸임으로 과도한 업무량 논란에 휩싸였던 황 감독이 이번 태국을 상대로 전술적인 면에서의 준비를 얼마나 진행할 수 있었는지도 오는 2연전이 관전 포인트일 것이라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때문에 황 감독은 선수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언론 및 외부와의 접촉을 최대한 막고 있는데요. 이에 대표팀을 돕기 위해 잠시 함께했던 전 코치, 차두리 코치로부터 전해진 대표팀 내부의 소식이 큰 화제가 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차두리 코치는 여러 질문들의 짧은 답을 남기던 중 주장 손흥민의 컨디션은 어떤 것 같나라는 질문에 자세한 정황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손흥민 선수는 대표팀을 위해 정말 오랜 시간 모든 것을 헌신했다. 이미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한다. 그 부담감은 저도 주장을 넘겨줄 때 예상했지만 지금의 부담감은 정말 다른 문제다. 만약 흥민이가 자신만을 생각했다면 국가대표를 이 시점에서 그만했을 것이라고 느낄 수 있었다. 옆에서 응원하고 있지만 정말 안쓰럽고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을지 고민만 되는 상황이다라며 손흥민 선수가 느끼는 부담감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SNS 등을 통해 국내 팬들도 큰 공감을 보내며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한편 언제나 후배들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는 주장 손흥민 선수에게도 든든한 지원자가 있다는 소식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앞서 토트넘은 빌라전 4대0 대승을 거둔 직후 반대로 0대3으로 플럼에게 충격 패배를 안으며 영국 현지에서 비판의 대상으로 낙인 찍혔는데요. 영국 언론 팀토크는 17일 보도를 통해 토트넘전 감독 해리 레드넵의 아들이자 축구 전문가인 레드넵이 토트넘의 경기력을 비난했다. 특히 선수 3명을 거론하며 망신을 줬다. 이번 시즌 토트넘을 지켜보면서 레드넵은 그들의 플레이 덕분에 즐거워했지만 그는 솔직히 토트넘 새 감독을 기대하지 않았다며 레드넵이 남긴 적나라한 혹평을 함께 실었는데요. 그는 시작부터 삐그덕거렸다. 변명거리는 있다. 주전 센터백 미키 반더벤이 부상 때문에 나오지 못했다. 하지만 선수들의 플레이는 무기력했다. 에너지도 없었다. 데스티니 우도기는 그동안 환상적이었지만 오늘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이브 비스마와 제임스 메디슨도 미드필드에서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1대1 골경합에서 결코 이기지 못했다. 차라리 라커룸에 독감이 돌았다고 말해주길 바랐다. 선수들의 에너지가 도저히 가늠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들은 오만함을 가지고 경기에 임했다. 그들은 편하게 뛰고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프리미어 리그는 그런 곳이 아니다. 내가 포스테코글루였다면 라커룸에서 이렇게 하면 사위는커녕 우위도 못해라고 선수들에게 화를 참지 못했을 것이다 라며 안일한 태도로 경기에 임한 선수들을 향해 스디슨 호평을 가감없이 쏟아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영국 현지 매체인 더 부트룸도 자신들의 팟캐스트를 통해 현재 토트넘이 책임 전가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이 나눈 대화에서 요점은 특히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약속되지 않은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인데요. 특히나 메디슨과 쿨루셉스키를 지적하며 이들이 자신들의 포지션을 벗어나거나 수비수와 골키퍼로부터 시작된 빌드업을 무리하게 발생한 턴오버로 마무리 지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이 이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말했죠. 이는 곧 경기장 위에서 많은 부분에 관여하고 있는 주장 손흥민 선수에게 가중되는 책임으로 이어졌고 중계 카메라를 통해 스트라이커인 손흥민 선수가 미드필더 라인까지 내려와 수비 가담에 힘쓰는 불완전한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들은 지난 아스톤 빌라와의 대결 당시 토트넘이 전반 동안 강한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가 준비한 전술을 펼치지 못하는 것에 집중하며 흐름을 가져온 반면 이번 플럼전에서는 선수들이 서로 다른 전술로 경기에 안일하게 임하며 반대로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위치에서 뛰게 되었다고 집중했습니다. 마치 이런 분석에 신빙성을 더하듯 최근 현지 매체로부터 토트넘 핫스퍼가 A매치 휴식 기간 동안 구단 내의 새로운 방침을 적용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등장했는데요. 현지 매체인 스퍼스웹에 따르면 플럼전 직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들에게 별도의 공지를 통해 징계가 가능한 새로운 금지 조항을 전달했다 밝혔죠. 이는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선수들 개인끼리가 아닌 감독에게 함께 의사를 표현해 협의할 것이라는 다소 구체적인 정황과 징계 수준까지 언급되었는데요. 주급삭감과 차후 주기적으로 피드백을 통해 선발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명시했죠. 이 소식을 전한 매체는 이 원인에 대하여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주장 손흥민이 선수 간 잦은 충돌로 조율에 나서는 것에 대하여 전력 손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불필요한 전력 손실을 줄이는 한 과정을 진행했다. 라며 마치 손흥민 선수의 스트레스 케어를 통해 전력에 대한 손실을 줄일 것이라는 표현을 첨부했죠. 이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손흥민 선수가 쿨루셉스키와 메디슨 등 돌발 행동을 일삼는 선수들로 인한 스트레스가 줄 경우 팀 전반적 경기력에 개선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함께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빠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